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장님. 뭐 연휴 기간에 잘 쉬셨죠? 예, 푹 쉬었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그냥 뽀사시해졌습니다. 네. 빠만 하신 거죠? 네. 약간 그 여기 시내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멋지십니다. 자, 오늘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일단 뭐 미국 시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상황하고 네. 연관 지으면서 전체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스닥 1.4%, 다우가 1.8%, S&P 500이 1.5% 반등을 주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졌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1.5% 전후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9월 월간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월간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4.5% 하락을 했고 다우가 2.4%, S&P 500이 3.8%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은 5개월 연속해서 급등 후에 9월 한 달 조정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반등을 시도를 좀 한 것이거든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다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슈가 돼서 돌발 변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나스닥이 2.3%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날 2.2% 하락을 했거든요. 고마워. 네. 다시 원위치 회복하고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다우는 금요일날 0.4%뿐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 1.6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S&P 500은 1.8%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일단 상승을 한 것에는 엔비디아가 4% 오르고 AMD가 5% 오르면서 빵주들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보다는 최근에 변화가 약간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산업재와 시크릿 쪽을 쪽에서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고 네.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쪽이 상승을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약간씩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난번에 TV 연설, TV 토론 끝나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이 있으면서 바이든 우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우세하면은 법인세 이슈가 생기죠. 법인세 네. 인상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소위 그 글로벌 IT 성장주들 이들은 이게 감소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소위 그 성장주들이 약간 멈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고 첫 번째 네.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확진되고 나서 트윗에 그 와중에도 이거 그 경기부양책 빨리 해라.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다 주문한 예, 거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이게 좁혀지고 있죠. 그 금액이. 그러면은 경기부양정책이 나오면 결국은 인프라나 산업재나 경기부양 관련주들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이 반영이 네. 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다우는 0.4%뿐이 하락을 안 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서 그쪽 섹터가 오르고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이 경기부양책 합의가 됐을 때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시장이 미리 벌써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소위 그 컨택트라고 얘기하는 여행, 레저 뭐 이런 쪽보다는 인프라나 그리고 산업재 쪽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는 점 이런 점이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네. 어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50.8로 발표됐는데 전월에 56.9였고 시장 컨센서스가 57이었습니다. 네. 그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그 정도 말씀드리고 거기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그대로 연동을 하면서 시장의 정서가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시장도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이틀뿐이 열리지 않았지만 코스피가 2%, 코스닥이 4.9%, 5% 가까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9월 월간의 코스피 시장은 0.07%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이었고 코스닥은 0.01% 약보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9월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고 좋지 않다라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위기설로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보합이었습니다. 월간으로. 예, 월간으로. 네. 즉 5개월 급등한 부분에 비해서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그런 경우에 이제
통상 장내에서 건강한 조정을 거쳤다 뭐 예, 이렇게도 예. 얘기하죠. 5개월 양봉을 줬기 때문에 9월과 예. 10월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밑으로 음봉으로 조정이 아니고 예. 이렇게 작은 폭의 조정을 주면은 이후에 추가 더 상승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시장이 1.29% 코스닥이 1.21%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의 약간 특징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미국 시장에서 기저에 우리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바뀌고 있냐면 네.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이든의 우세 그리고 향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동안의 성장주는 좀 멈춰서고 이후에 산업재나 경기 민감주 또는 일부 기계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나라의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7.7% 증가했다고 했는데 23개월 만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 뭘 발표했냐면 반도체에서 11.8% 자동차에서 23% 증가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아까 예. 설명을 쭉 주셨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자동차가 증가하고 산업재가 증가한다. 이 두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제 뭐가 올랐냐면 철강주가 올랐어요. 예.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현대제철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연 강판과 열연 강판을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산업재가 올랐던 게 어떤 거냐면 화학주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정유주가 오른 게 아니고 뭐 대한유화도 많이 오르고. 예, 대한유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계 업종 중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진성 TSC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산업재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예. 그동안에 성장주 위주로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성장주가 고점을 찍고 오버슈팅 부분이 약간 내려왔어요. 예. 여기서 바톤 터치를 받지 못하면 시장이 다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로 약간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그중에서 산업재나 기계주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쪽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건 시장이 상당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톤 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많이 이제 하니까 네. 그쪽이 힘 봐서서 이제 바톤 터치하고 가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요. 네. 우리는 BBIG 뭐 이래 갖고 K뉴딜 이게 다 다시 이제 그 뭐 인터넷이나 바이오 이쪽으로 다 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이 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네.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출 주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분에. 그런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내수 부양 정책을 계속 썼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우리도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에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네. 발표가 된 건데 실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경기와 연관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의 경기가 회복되려면 미국이나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미국의 서비스의 PMI 지표나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하면 거기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재들이 좋아진다는 의미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조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이나 지금 박병창 부장님 말씀은 야 우리 이게 정책 기조로 해서 올라가는 건 어쨌든 이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금융 장세에서 가능한 일이고 네. 실적 장세로 이렇게 터닝 해줘야만 장이 훨씬 더 건강하게 네, 지속 가능한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네. 수출 변수에서 나올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수출 잘하는 수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볼 네. 필요가 지금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근데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10, 11, 12 이제 세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4분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그 염두에 두셔야 될 이슈 뭐 왜냐하면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둬야 우리가 전략을 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4분기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네. 어떻게 대응할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분기 3Q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네. 워낙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기업보다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훨씬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우리 코로나19가 봄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2분기에 피크를 쳤어요. 네. 그 2분기,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 먼저 있었고 미국과 유럽은 2분기에 갔는데 그때 강력하게 쉬었다고는 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에 정기지표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셧다운을 했죠. 네. 그러면서 3분기에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그 당시에 그때보다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특히 코로나19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섹터들이 기저효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의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 당연히 노이즈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인데 미국의 대선은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책이 나오죠. 그 정책에 네. 따라서 어떤 섹터가 어떻게 테마를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불확실성은 불확실성 자체대로 그냥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이게 만약에 재확산이 돼서 점차로 더 커지는 뭐 확산이 된다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성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확실성으로 대응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러면 쭉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리스크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은 네. 대체로 결과 분포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있을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걸 우리 리스크라고 하죠. 네. 우리 그 자본시장에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리스크냐면 객관적 숫자로 투자할 수 있는 것. 개별 기업의 성장과 실적 그리고 경기 지표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분포를. 근데 불확실성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결과의 분포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뭐 전쟁, 뭐 질병 그리고 재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주관적이고 경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통찰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과거 경험상으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 아하.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황에서는 이 시황 판단이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내려간다 그게 완전히 금융에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통찰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전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전문가고 나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누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제가 오늘 이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이 불확실성이다. 그러면 내가 리스크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표현이냐면은 시황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인 요소가 되게 많다. 그렇다면 시황을 쳐다보지 말고 시황이 크게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은 지금 대군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시황을 걱정하지 말고 불확실성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경기 지표와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4Q에는 기업을 바라보고 종목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는 원래 개별 기업 종목 장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황보다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거래하면은 이것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시황 매매를 했다면 지난 9월 하순, 네. 9월 중하순에 굉장히 공포스러워 가지고 아마 주식을 내다 판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지금 장에 버틸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아, 이 종목군은 장에 관계없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텼을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리스크랑 불확실성도 약간 좀 우리가 구분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리스크는 테이킹하라. 리스크 테이크해.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댄저러스 하다. 그거 테이크해. 예.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네. 애들 보고 야, 저 물가 가지 마.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덴저러스하다는 거고 리스크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써봤는데 네. 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네. 여러분과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좀 팁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뭐 듣기 싫으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존 그린리프 듣기 싫으면 우리도 뭐 제 얘기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들을 이제 골라오는 겁니다. 네. 존 그린리피터라는 분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온갖 슬픈 말과 문장 속에서 가장 슬픈 말은 뭘까? 그 말을 아 그때 했어야 됐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 사람이 또 어떤 온갖 슬픈 말과 문장 속에 가장 슬픈 말이 예. 아, 그때 아, 그때 써야 되는데 예. 아. 예, 이게 가장 슬픈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그 책이 어떤 내용을 써있냐면 어제 저녁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 선수들을 좀 실수하거나 좀 못했을 때 아, 그것도 못해?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네. 이런 표현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주식시장에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가장 슬픈 말은 아, 그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이게. 예, 제일 많이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야 지난주에 이 얘기 했잖아. 내가 뭐라 그랬냐? 3%에서 이런 정보 추천했잖아. 거봐 내가 그거 좋다 그랬지? 제가 단언컨대 그 말 하는 사람 그 주식 안 샀습니다. 맞아. 제가 오랜 경험에 봤을 때 단언컨대 그 사람 그 주식 안 샀고요. 네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 10배 먹고 가게 문 닫았대. 이런 우리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10배 올라간 주식들 10배 먹은 사람들 단언컨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도 가게 문 안 닫아요. 또는 10배 올라가는 주식을 거꾸로 타서 그 와중에도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주식 투자 그렇게 쉽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 안에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 맞아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식 투자는 불연속성이에요.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50,000원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00원에 팔아서 다시 더 올라갈 때 25,000원이나 3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끝나고 다음 매매를 하는 거지 내가 20,000원에 처음에 샀다가 50,000원까지 쭉 있는 것에 쭉 연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사서 한번 팔면 끝나고 그 다음 매매는 불연속이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보면 만 원에서 뭐 5만 원까지 가는 주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았다가 네. 2만 5천 원에 다시 들어가서 뭐 4만 원,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매매는 연결된 한 동일선상에 있는 매매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분절된 매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매번의 매매가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 좀 네. 과한 표현이고요. 이런 주변에 정보를 주는 분들이 뭐 꼭 이런 방송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친구들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도 별 얘기 하지 않고 또는 맞췄을 때 밥 한 끼 사주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한테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틀렸을 때 그 사람은 욕하고 맞았을 때는 조용히 있고 그러면 정보 누가 주겠습니까? 실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좋은 정보를 주변에 많이 갖고자 하는 분들은 네네. 제 지금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좀 사무친 게 있나 봐요. 네? 사무치셨나 봐. 뭐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친척 사촌 형 한 분이 묻더라고요. 시황을 묻고 종목을 묻길래 제가 그래서 대답을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야 네가 시황을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떼어도 벌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에 아무리 물어도 그분한테 제가 대답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 한마디가 진짜 인생에 네. 중요한 저걸 줘요. 네.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10시 반에 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고 옛날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정채진 프로가 우리 스튜디오 와서 이제 방송을 녹음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채진 프로하고 한 10년 이상 그 주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통화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정채진 프로 입에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요? 네? 아우 대표님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 다시 시작이에요. 아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매력적이고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내공이라는 게 다 켜켜이 공부하고 경험하면 쌓이니까 근데 좋은 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흉내 내십시오.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좋은 태도, 습관, 생각 이거는 흉내 내시면 돼요. 좋은 타자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 폼을 흉내 내서 하면 잘 되듯이 좋은 거는 따라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말씀까지 끝에 전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